안녕 얘들아. 안녕. 참 덥지? 어, 매일매일 더워. 아. 그래 오늘은 그 더운 여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.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저 서울에서 그저 학생들은 덥다 그러면 전부 뚝섬에 갔었지. 그래. 서울 나도, 사람들은 응? 뚝섬. 나도 그냥 뚝섬에 열심히 갔었어 여름에. 근데 뚝섬에 뭘 타고 갔었나 우리가? 그땐 뭐 전부 100% 기동차지. 아, 기동차. 기동차가 동대문에서 떠났던 거. 그럼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떠나지. 기억나. 근데 또 기동차면 생각나는 게 기동차가 이렇게 왕십리 정도 이렇게 오면은 똥 냄새가 그냥 났어. 왜? 그거 왜 그러냐? 왕십리에는 그 농사를 짓고니까 이제 옛날에는 퇴비라는 게 인분이거든. 그걸 이렇게 깊이 파놓고 거기다가 썩혀요. 그럼 그 냄새가 온통 거기 왕십리에 퍼졌어. 그래서 오죽하면 왕십리를 이제 비하하는 말로 왕십리 똥파리 그랬거든. 옛날에. 그런 정도니까. 어쨌든, 열심히 뚝섬에 갔는데, 그땐 내가 그 중학교 때부터 그 기계체조를 했고, 그 다음에 틈틈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역도도 많이 들고, 그래서 아주 몸이 좋았어.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 가면은 텀블링도 오고 아주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제 괜히 이렇게 가는, 이렇게 그냥 몸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러고 다녔거든. 여기 이렇게 근육 보이려고. 왜 생각이 안 돼?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잘 오던 그 텀블링인데 이제 뭐 앞으로도 넘는 거 있고 뒤로도 넘는 거 있고 앞으로 넘는 건 그래도 좀 쉽지만 뒤로 넘는 거는 조금 어려워. 근데 이 매트에서 하면은 잘 되는데 그 생각을 보통 모래사장에서 뒤로 텀블링을 한번 했어. 그게 기억이 나는데 하는데 이게 완전히 안 돌아가지고 이렇게 어이구. 돌아서 이 뒤통수가 바닥에 닿았어. 여기 이게 닿아야 되는. 아니 뒤통수가.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면은. 아니 제대로 하면은 다시 발로 쓰지. 그렇지 완전히. 180도. 아 360도인가? 360도. 360도. 그게 여기 바닥이 모래다 보니까 튀지 않았구나.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 이게 점프가 잘 안 돼가지고. 이게 바닥에 닿는데, 어이구. 바닥에 닿으니까, 이게 바닥에 닿으니까 몸이 이렇게 눌려지지, 이렇게. 짓눌렸지. 근데 거기까지는 좀 괜찮겠는데, 그때 혀를 내가 내밀었어. 어머. 그래서 혀를 씹은 거야. 그 충격의 혀를. 어머나. 네, 혀도 촥 아팠지만, 그보다 더운 건, 이게, 이 턱이, 여 가슴을 친 거야. 그래서 굉장히 야. 아팠고 잠시 숨이 멈췄어.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그런 애서 겨우 추려가지고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 여기 아프고 뜨끔뜨끔한 게 몇 년 가더라고. 아 그래? 아니 굉장히 위험한 거야. 굉장히 위험했어. 아 정말 위험한 일을 당했어. 그 다음부터는 뒤로 텀블링 하는 건 안 했어. 앞으로 아니. 옆에 친구들이며 지나간 사람. 아, 나 혼자 어떻게 걸어가다가 그렇게 됐어. 그래서 그 아주 그런 일이 잊혀지지 않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냐면, 한 3분의 1쯤, 뚝섬을 3분의 1쯤 이렇게 수영을 하고 가는데, 보트 타고 이렇게 가진 사람이 날 보고 그러는 거야. 그 보트. 거기 어제 사람 빠져 죽었는데, 그러는 거야.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. 밑에서 귀신이 잡아다니는 것 같이 괜히 느낌이 나가지고 수영이 힘들고 막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하니까 겨우 그냥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정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순간 배낭 안에
그 수용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애 먹었던 그런 제 생각이 나. 나는 뚝섬을 그렇게 가서 뭐 수영하고 그랬던 기억보다는 가긴 갔었는가 봐. 그러니까 뚝섬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게 그 포플라 나무들이 쫙 많이 서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고 인상적이야 지금까지도.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왜 그때는 바다 그 아니 다 가난하고 그러는데 바다까지 어떻게 가. 바다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가고 그저 뚝섬이지 그냥 뚝섬에 그래. 그 기동차라고 그래 그때는 서울 저 동대문에서 그래. 뚝섬까지 가는 차가 기동차라고 그러는데 거기 꽉꽉 사람들이 타지. 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50년대 말 이제 그렇지 50년대 말 그때지. 그러니까 그 뚝섬이라고 하는 그 말도 참 정답게 기억이 되고 왜 뚝섬인지는 모르겠어. 거기가 섬이었나 난 그것도 모르겠는데 뚝섬의 그 포플라 나무도 그렇지만은 아 옛날 까마득한 일이니까 좀 아득하게 느껴져. 그래. 그래 오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옛날에도 그 지금처럼 안 더운 것 같은데 뚝섬 간 얘기가 생각나서 했다. 자 다음에 다음 얘기 하죠. 그래.